네. 네.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개 쇼 해외 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MC 김은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승으로서 전환을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지지 라인은 좀 잘 지켰다는 네. 부분에서 좀 의미는 좀 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외환용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 전화 연결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성적이 좋으셔가지고요. 예, 아, 잘 봤고요. 네. 오늘은 그 외환용이 아니라 골드 영웅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골드를 제가 어저께부터 사실 오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12,100까지 팠습니다. 1,210까지 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속 오버를 하려 했었는데, 네. 주변에서 이게 리그니까 대결이니까는 6,000불에서 달러 내서 6,700불 따르고 이제 개인 계좌는 한 2,000만 원 벌고 네. 또 이제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와, 1,230선도 깨졌습니다. 네. 지금 다 줄였었어요. 다 줄였었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그 손실 폭을 지금 골드로서 다시 한번 따라잡고 지금 뭐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잠깐의 수익 전환도 하셨다고 그 드라마, 하는데 드라마 쓸 뻔했습니다. 제가 네. 거의 이거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잠금 벌어질 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면 네, 금리로 좀 상하로 그거를. 네, 골든 루트 이 필명답게 정말 금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을 보여주셨고요. 정말 오늘 바쁘신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짚어봐야 할 시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박혜리께서 나와주세요. 선물의 신 수황센터 박혜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시간 11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해서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났는 데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전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칠레 중앙은행 연례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통화 부합한 결과인데요. 연 인플레이율은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2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박혜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채널이죠? 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에브리온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실 네. 수 있고요. 네이버 TV 캐스터와 곰 TV를 통해서는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시간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채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